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꽃게가 8.4톤 들어왔습니다. 암꽃게가 5.4톤, 수꽃게가 3톤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경매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20분 정도, 3시 20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늘도 2,500원짜리가 있네요. 수꽃게가 2,500원짜리가 있고 8,500원, 9,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수꽃게도 9,000원짜리 있습니다. 2,500원짜리. 지금 경매가 눈앞에 지나간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2,700원, 17,000원짜리 암꽃게 저런 것도 있습니다. 17,000원, 14,500원 암꽃게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53번 나머지 이원 대성 수산입니다. 대성 수산 이거 대성 아까 암꽃게 16,000원 괜찮은 거,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12,000원, 근데 숙꽃게 오늘 6,000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네. 6,000원이면은 숙꽃게 6,000원짜리 그러면 6만원에 10kg 망에. 예, 여기 대성수산인데 여기 꽃게 같은 건 항상 여기 와보시면 돼요. 비원 비등입니다. 지금 돌게가 돌풍이 일어났네요. 여기에 오늘 만원 나갔답니다. 키로에 아마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특별히 많이 다 몰아가는가 봐요. 예. 오늘 활어는 16.6톤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방어가 약 6톤, 그 중에서도 국산 방어가 4.6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부 경매 중에 여기도 3시부터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뭐니 해도 그냥 방어철이기 때문에 방어가 가장 핫합니다. 요즘 참도 보리숭어가 굉장히 지금 크네요. 오우. 경매 현장에서 다 피를 내 가지고 가져왔네요 지금. 붕어로 짝꿍 오빠처럼 8,000원만 원. 히라스 얼마예요 이거? 히라스 8,000원만 원. 이거 지금 부실입니다. 8,000원에서 만원. 예, 뭐 크기나 이런 것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 주세요. 17,000원. 17,000원짜리 참돔, 그 다음에 17,000원, 요것도 17,000원. 그 다음에 능성어 22,000원. 감성도 양식입니다. 요거는 15,000원, 18,000원. 그 다음에 28,000원 자광. 예. 그 다음에 요거 부실이 요거는 히라스. 예, 지금 얼마나 그랬어요? 8,000원에서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는 얼마예요? 네? 방어 23,000원. 일광에 일방 아니 방어 23,000원. 23,000원 일방 양식 방어. 그다음에 국방은 아직 안 들어오신 건가? 예, 국방은 오늘 비싸. 아, 국방이 더 비싸? 그렇게 돼. 12,000원. 야, 12,000원이요? 그럼 싼 건데 국방이? 아. 지금 국산방어 12,000원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 예, 12,000원이랍니다. 여기 돼지예요. 여기 나오시면 됩니다. 오복입니다. 오복. 오복에 지금 활어 시세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떨어지고 붙이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예. 6kg대 방어가 15,000원이에요. 국방이에요. 아직 축방은 아니죠. 축방은 아직 안 들어오죠. 축방은 뭐냐 그러면 이거 자연산 잡아가지고 가두리에다 가두었다가 약 좀 먹이고 먹에 섞여서 그렇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약이라는 거는 그 충업 세는 약이에요.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심하지 26,000원. 예. 중국물산입니다. 오늘 국산방어 25,000원. 그 다음에 일방이 23,000원이라고 그랬나요? 일방이 23,000원. 국방 15,000원. 참돔이 18,000원. 오늘 18,000원 맞아? 예. 17,000원 농어, 작은 건 15,000원. 예. 영남 아기입니다. 28,000원, 25,000원 이랬네요. 여기 병어, 횟감병어 돼 있네요. 13,000원짜리 사이즈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20,000원. 그 다음에 여기 새우, 요거 저인망 같아. 53,000원 3박스에. 여기 생물 25,000원. 고등어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 암꽃게, 요거는 5만원짜리 5kg에 5만원짜리 전부 다 이거
사는 겁니다. 방금 풀어놓은 거요. 5만원 꽃게 알밴거. 예, 수율이 예, 좋은 거 갖다 놨다고 그러시니까 예, 참고하시고. 여기, 예, 요거. 오늘 굴은 키로에 2,000원 올랐, 조금 올랐네요. 2,000원, 2만원이네요. 키로에. 요거 우럭이 2만원. 자연산 백조기 요거 13,000원, 요것도 13,000원. 요거는 4만원에서부터 뭐 보통 35,000원짜리 가운데 있는 거 45,000원. 그 다음에 은갈치 요런 거 있는데 요거는 뭐 각 품질별로다가 다 이렇게 다르니까 요거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영남 아기입니다. 전문점입니다. C14. 산미에 28,000원, 28만원짜리, 28만원짜리고 요건 산미에 지금 요거 9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는 산미에 13만원. 요거 13이에요? 얼마에요? 요거 이제 9만원. 9만원? 요거는 13만원. 13만원. 그 다음에 요짝건 얼마짜리에요? 요것도 13만원. 요거 다 13만원짜리. 요거 사이즈도 큰 것들입니다. 오지 요런 큰 거예요, 지금. 13만원. 5미에. 그 다음에 요짝은 얼마짜리에요? 요건 좀 작은 거. 요건 4만원짜리. 요건 신미에 4만원? 네. 예, 4만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 홍어 전문점입니다. 1호 수산입니다. 부세조기 요거는 신미에 43,000원짜리. 참소라 요거는 터키 수입산 28,000원 봉지에. 그 다음에 탈각새우 저거는 15,000원입니다. 900g. 그 다음에 과메기가 25,000원. 그 다음에 냉동 수입 흰다리 새우 저거는 2kg에 23,000원, 25,000원짜리 이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냉동 오징어 요거는 85,000원짜리에요. 여기 약 원물이 7kg 정도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동태는 4만원에서 45,000원짜리에 요거는 85,000원짜리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낱마리씩은 팔지 않습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택배가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초코 오징어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국산 이게 횟감이 될 수 있는 그 증냉했다고 합니다. 이거 급냉으로 다. 여기 지금 85,000원짜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등어 이런 건 좀 작은 건데 노르웨이 수입 자바 이거는 44,000원, 42,000원짜리 크기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택배가 됩니다. 여기는 0758 전로 10시까지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만물입니다. 폐류 3132 만물 병어 요거는 100마리 나오는 거 2,500원 친답니다. 마리당. 예. 그 다음에 꽃게 갖다 놓은 거 요거는 아까 얼마나 그랬죠? 키로에 5,000원대요. 키로에 5,000원대. 요게 숯꽃게요? 예. 사는 건 맞습니다. 예. 수율은 모르겠어요. 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24만원 90마리. 먹갈치 24만원 90마리. 네, 90마리짜리. 예.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8만원짜리. 네. 예. 여기 먹갈치 다양하게 보시려면 여기 오시면 돼요. 만물에. 그 외에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국산 연어 요거 키로에 5,000원짜리. 요거 요 같은 거예요? 예. 아, 요 한치 35,000원 요 4만원 파는 건데 예. 유튜브 보고 오신 분에 대해서 이거 35,000원 주신다는데 여기 지금 다른 거 잡을 때 올라와 가지고 약간 상처 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횟감 된다고 합니다. 예, 완전히 자신 있게 횟감 된대요. 그다음에 오늘 요거는 누가 벌써 주문해 놓은 거 같은데 무늬 오징어 내가 오늘 돌면서 요거 하나 봤는데 5만 원이에요? 네. 예, 5만 원. 요 상자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족이 아주 좋은데 이건 마리당 만원 요거 횟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도입니다. 좋아요. 이거 봐요. 예. 그 다음에 잡어 요건 얼마예요? 만원. 네. 뿔소라 5,000원 치는 거고 5,000원 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생물 요거 지금 요건 어떻게 파나요? 2만원. 지금 몇 킬로인데 2만원? 8킬로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35,000원인데 네. 상당히 좋습니다. 몇 미에요? 요거 20미에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10미에요 다? 이거는 10마리짜리 16,000원. 16,000원이고 네. 그 다음에 청복 요거는 3만원 박스에 3만원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요거 만 원이에요. 오늘 요 만 원입니다. 맛살 요거. 맛살이 예. 씨알이 굴래요. 예. 어제까만 작았지 계속 굴고 있어요. 네. 어제만 작았습니다. 그다음 백쪽이 요거는 55,000원. 뿔소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네. 예.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에 여기 몇 시에 나오시냐고 질문들이 이렇게 많은 편인데요. 여기 화로하고 갑각류 요런 거를 사시려고 하면 새벽 5시까지 오시는 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난전시장 여기는 왼쪽으로 보이는 여기는 8시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문 닫는 시간은 10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찍는 시간은 지금은 4시 17분. 예, 동백화. 예, 오늘 22일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요거는 지금 3만원에서부터 7만원, 요렇게. 그 크기 품질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생굴 오늘은 조금 올라갔네요. 2kg대가 4만원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2kg 박스에요. 이런 것들이 싸게 나갈 때는 2만원대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오늘 하여튼 지금 김장철이라 좀 올랐어요. 되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보기에 33,000원 나가네. 생각보다 비싸네. 오늘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한 이틀 가격이 안 좋고 물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33,000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28,500원 나갔네요. 오늘 비싸게 나갔네요. 28,500원. 오늘 물량이 안 나오면서 가격이 확 올라갔습니다. 물량이 안 나오면서 가격이 확 뛰었네요, 오늘. 이런 거 4만원 나갔네요. 완전 뭐. 3, 4, 4라고. 옆에 A급이라고 빼놨던 거 4만원 나왔어요. 3만 1000원 나오네요. 3만 1000원 너무 비싸요. 28,000원 같이 오지. 오늘 비싸네요. 그냥 같이 오지. 같이 와. 물량 확 줄이더니 가격이 확 올라갔습니다. 27,500원. 그다음에 꼬물이 같은 거 빼놓은 거. 거의 18,000원 가네. 어제 만원 초반 가던 거. 오늘 물량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1,400kg 나온 중에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활성도는 굉장히 좋아요. 예상대로 비싸기 시작하는데 높은 데에서 잡아갈 것 같아요. 65,000원 끊어가네. 65,000원. 요 앞에 65,000원에 64,000원. 다 같은 거예요, 지금 무조건.
양쪽 줄 다 똑같은 겁니다. 65,000원, 64,000원에 끊어갔네요. 순서가 맨 앞에 65,000원, 그 다음에 두 개 63,000원, 그 다음에 63,000원이 여럿이 되들어가지고 64,000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64,000원으로 끝났네요. 주식회사 해운 거네요. 아까도 6,000원 여러 명이 찍었나 왜? 하나? 6번 8개 다 나보다 다 나야 8개 6번에 다 가지고 버렸네 66 이거 같은 거 같은 거 153번 하나 156번 하나 66 없지 어서 넘어갑니다 66 자 밤에 있는 거 너무 고르세요 자 어서 하나 모시고 어서 하나 모시고 자 66 어서 넘어오시고 자 66 어서 넘어오세요 자 66 어서 넘어오고 자 66 자 46번 두 개 자 66 재경매 넘어간 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왜냐면 경쟁이 심할 때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에도 6여 자 이거 12.23 66 요거 재경매 안 들어가고 사람 없으면 다시 가져간답니다 지금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네 지금 시간이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여기서 쪼으느라고 내가 꺼놨다가 다시 켜서 그래요 개운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요 사장님 여기 토요일날 바쁠 때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